그래서 골드에이프로 500개를 워밍업 이거 까고 로얄 스타일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요거 까고 바로 오늘 캐시 50만원 준비해놨거든요. 바로 달리겠습니다. 메이플은 그래요. 자, 골드에이프 일단은 확실하게 확인. 아 근데 맞아, 이번에 골드에이프이 조금 그나마 S급 주얼링 있지 않나? 주얼 보석 있죠 여러분들, 주얼 보석.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좀 그나마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지 않나? 내가 알기로는 그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봐봐. 일단 위대한 데미안. 야, 잠깐만요. 예전에 스칼렛링이 0.00077%였나? 맞나? 그나마, 야. 와, 조금 그나마 더 높긴 한데. 스카레닝보다 높은데요. 그 다음 위대한 핑크비 2단계야. 2단계 0.06%는 좀 진짜. 아니 난 존나 궁금한게 넥슨, 아니 난 내가 이상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상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확률을 이렇게 병신같은 아이템들을 이렇게 낮춰놨을까? 대체 왜 그런걸까? 이런거는 뭐가 문제인걸까? 그리고 카오스 핑크비 마크가 카오스 핑크 마크가 지금 얼마 정도 하지? 잠깐만요. 카핑 마크가 가령 얼마 정도 하죠? 카오스 34. 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야, 이것만 뜬다 해도야 본전치기야, 무조건 거의. 거짓 본전치기. 아, 본전치기가 되기는 힘들겠다. 약간 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걸 얻어야 돼. 이걸 얻어야 돼, 여러분들. 이거. 가가주아가 얼마짜리지? 가가주아? 이게? 얘가 얼마짜리예요? 가가가 5천만원인가? 아, 벼루가 2억이지? 가가가 1억? 그럼 가가라도 뜨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이디 뽑기는 이걸 뽑아야 돼. S급 민첩파, S급 지혜, S급 행운, S급 힘. 이게 지금 가격이 좀 하니까. 요거 지금 사람들 엄청 만들라고 난리란 말이야, 여러분들. 못 만드신 분들, 부캐 키우시는 분들 이거 만들라고 진짜 요게 지금 어느 정도 가격 할 건데, 난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확률형 아이템 이거 보면은 6.54% 이거 존나 이해가 안 가. 이거 여러분들 왜 6.54%인 줄 알아? 여기 있는 모든 아이템의 퍼센트를 더해갖고 6.54%인 거야. 걔 병맛 같아.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도 까는 병맛 중에 더 병맛이죠, 여러분들. 갑시다. 자, S급이 많이 떠주기 바랍니다. 500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골드F 오늘 멸망전하기 200개 멸망전 전에 하는 거니까. 자, 이 정도면 완전 잘 보이죠. 어서오세요. 비서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노가타니아 사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방공스크 70%. 아, 70%인가 저게? 야, 근데 오랜만에 간다, 골드에프도. 소울 분해기. 악마 70%. 날 플레드 소울. 강화 소울 인챈터. 퍼펙 에디 각인. 강력한 플레드 팩고. 소울 분해기. 아, 다이아 맞다, 너. 아, 너 그거 연락 한 번, 나 그, 연락 한 번 줘. 그 카톡 얘기해줄게. 야, 올테 6%. 올테 6%. 어서 오고 하이파이언드. 예, 어서 오세요. 비선이 반갑습니다. MP 6퍼 박마 70%. 박마 70%. 악공 스크롤 100%. 이것도 한 그래도 뭐 1억 좀 안 하나? 어우, 두 개 연속 뛰고. 아, 맞네. 너 그거 안 됐지? 아, 어차피 괜찮을 것 같아. 오늘 그게 안 될 것 같아. 아,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줘도 되는데. 아, 재영이한테 내가 얘기해줄게. 재영이한테 얘기를 해줄게. 다이아. 재영이한테 말을 해놔줄게. 그러면은, 그걸, 넘겨달라고 할게, 너한테. 알았지? 갑시다. 이거, 야, 아이유로 갈게. 미양마. 방공 주문서. 화려한 데미안. 야, 이런 건데 얼마 안 하거든요. 예전에. 재영이 부산 가자마자 술 처먹고 있어. 그 재영이한테 그래도 한번 내가 연락을 해놓을게. 주문서 이식한 가방. 미펜마. 퍼펙트 에디 각인. 보급형 소울 인챈터. 재영이 부산 가자마자 그 술을.
화려한 아카이언 속으로 퍼피트 가게 인장 블러드 마스크 조금만 치워줘 이렇게. 자, 박마스크롤 강인 아카이럼, 화려한 아카이럼, 놀라운 혼돈, 애잠, 민첩한 피노키오코. 오케이 오케이. 내가 재영이한테 미리 얘기해야겠다. 치무 이식한 악공 스크롤 100% 악증포 하프열 이거 레전드리죠? 꿀이죠? 어우 추억이 슈 다 붙었네 붙을 거는. 럭시비퍼 이런 건 바로 까야 됩니다. 이런 건 여지 없다. 이런 거는 인장 한번 해줘야 된다. 뭐 인장 없나? 은빈 있네. 솔직히 하프이언이 이제 돈도 안 되거든요. 야 요즘에 뭐 드랍률 뭐 하프는 별로 왜 이렇게 실패하냐 이거. 드랍률 하프 이런 슈발 다 실패 이러고만 퍼펙트 될걸 그냥. 덱스 구퍼. 야 요즘 드랍률 하프도 싼 상태죠? 아 맞아 죽대로이드가 대체 뭐야? 죽대로이드가 뭡니까? 이거 얼만데? 100원? 야 이거 뭐야? 헌님 어서오시고요. 야 저게 아 저게 100억이야? 저게 이뻐? 뭐 얼마나 이쁜데 슈발 저게 패꽁 죽대로이드가 벨라 헤어로이드라고? 아 제 목표입니다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뽑아볼게. 죽대로이드가 이제 그 목표셨구나. 목표가 오케이 가보자 가자! 그래 뭐 저런 거 한번 뽑아보지 뭐. 확률 몇 프로였냐 근데 확률 확인해볼게. 잠시만요. 확률 몇 프로였어요? 확률 야 위대미안보다 낫네. 위대미안보다 높아 확률이. 가능성이 있다. 이거 뭐 어떻게지 모른다. 확률 있다. 그렇지 뭐야? 아 위대한 플레드 슈발 뭐야? 아, 이런 건 푹 죽이지 말라고요. 아니 저기 아 저기 메이플 하시는 그 우리 우령자분들 이거 주면 가집니까? 예? 아니 뭐 이런 거를 무슨 폭죽뜨게 만들어놨어 존나 읍빛가게 인자 혼돈 주문서 흰색 피노키오코 미방고 식물 이식한 가방 빛나는 아카이럼 강한 소울 인챈덤 방마 주문서 푸펜마 얘 얼마 정도 하냐 그래도 가격 정도를 한번 봐줘야죠 푸펜마 야 폭죽 갖다 뜨기 시작했다 1억 8천 1억 8천쯤만 해요. 네. 자 이제 100개 닦았습니다. 계속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조각.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도 아니고 불꽃 조각이야. 이거 진짜 이것도 존나 어이없어. 보면은 심심한 에르님이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시고 A급 힘의 줄 하더네요. 드디어 주얼 보석 하나 떴습니다. 자 금빛 퍼펙트 날렵한 플레드 패장비 50% 긍정오늘 20% 날카로운 익스트림 벨트 빛나는 아카이럼, 샤이는 레드파일의 심볼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추억 좋으면 가격 좀 나가거든. A급 힘의 행운의 주얼 미라클 펜마 주문서 샤이 레드 민첩한 피노키오코 나중에 이자도 나오겠다고요? 충분히 가능 있어요 우리 메이플 이대로 이따구로 지금 게임을 만들어 놓고 가고면은 그렇지 부합공 좋아 아직 밑바닥부터 가는 거거든 원래 밑바닥부터 하나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쵸? 뭐 K-테스트 타고 헬기 타고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프리미엄, 액세서리, 공격력, 스크롤 38,000 나쁘지 않아. 나 배드 좋아 푸아콘 좋아 푸아콘 좋거든요. 그래 대리지만 이거 지금 내 거 오! 이거 얼마짜리였지? 자유시장 입구에 골드리치 가져가 700만매에서 아마 700만 시부해 이거 700만 매소 여러분들 네, 긍정원 주문서 50% 힘쓴 피노키오코 순백 주문서 5%
700만원이네. 700만원 개비싸죠. 악증포 패증포 100% S급 1억 3천만원 벌었습니다. 이거 S급 그 스탯상관 없이 뭐 지혜 힘 행운 그 뭐야 민첩 상관없이 1억 3천만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리펜맘 울프스 퍼플 펜던트 MP 자 빛나는 아카이넘 소울 강인 아카이넘 소울 힘센 피노키오코 에픽잠지 주문서 50% 노론 주문서 악증포 급빛 강인 인자 펜마 70% 놀라운 핑크빈 소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조각 블루드 마스크 데디 각인 돈 20% 바람은 풍선을 타고 라이드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이미 있으시네. 이미 깠네. 뭐야 어떻게 생긴 건지 구경해보자. 오 귀엽네. 라이딩이 귀엽긴 하네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귀엽기는 하네. 나쁘진 않네. 예 이거 제 로얄 아직 안 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제 거 안 깠기 때문에 이따 제 거 까기 전에 뭐 워밍업이 아 우리 잭파님이 오늘도 와 아프지 말라고 하셨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잭파님 500개 나이사 잘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월출하고 또 쏴주시는 거지 뭐. 네 감사합니다. 우리 500개 아프지 말라고 별풍 500 주시는 거 봐라 갑니다. 자 그렇지 영구 이용권 이런 거는 야 이거 이쁜데 좀 돈 좀 나가나. 우리 할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위대한 아카이럼 이거 일단 그래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바람은 풍선을 타고 영구 얼마야 2100만원 아 위대한 아카이럼 얼마니. 위대한 아카이럼이 쏘는 천만원 장난빠네. 아 월초에 벌어야죠 여러분들. 그렇지 별풍 맞은 거 이거 하는 거 좀 이거 내 달아놓을 거야 내가. 눈장시 칭호 이식한 가방 오늘 못 달고 인티오펌 재장품 이식한 가방 급비 에디각인 급비 에디각인 A급 힘의 주얼 혼도 주면서 60% 강인 아카이럼 소울 칭호 이식한 기장의 증포 박마 70% 황망 50% 빛나는 플레드 소울 야 상여금을 받은 와 좋은 데서 일하시네. 부럽습니다. 소울 인식한 가방 황마 50% 노론 금혼 20% 얼음결정 페이스 페인팅 뭐야 꽉찬 거냐 설마. 이거 소울 좀 다 발이 소울은 다 버릴게 그냥. 아 소울 분해기를 소울 분해해보고 그냥 좀 분해 좀 해볼게요. 조각 PL 조각 쓰레기 나오고 이거 어유 뭐 똑같이 나오네. 이거 갈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위대한도 갈 수도 있어요. 위대한도 갈리지 않나. 저거 나 저번에 위대한 한번 갈았던 것 같은데 저기서 뭔가 위대한 뭐 갈았던 것 같은데. 위대한도 갈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 많이 있다. 아직 모른다. 여기서 위대한 데미안 들고요. 위대 안 가리나요? 무슨 그럼 데미안 갈았던 것 같다. 데미안인가 뭔가 루시든가 뭔가 갈았어 예전에. 트윙클 솜사슬 아이디 연구 이용권 금 50% 미라클 박마 A급 행운 주얼 A급은 얼마 합니까 지금. 놀란 아카이럽 총명한 악공 70% 노론 50% 블러드 마스크 노론 울프스 퍼플 펜던트 A급 2000쯤 어서오세요 다시. 자 퍼페 에디 각인 죽대로이드가 뜨면 100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죽대로이드의 안드로이드가 뜨면은 100억짜리 안드로이드라고 합니다. 그걸 띄우려고 하는거야. 위대한 루시드 가진 않았고요. 무슨 루시드 다른 루시드 였어 황금 100% 매직커 한손목이 박주무서 야 폭죽은 잘 떠요 지금. 의외로 잘 뜨고 있어 폭죽은. 이거 수일립 야 4억인데 이거? 마력이 4억이나 아니야? 와 존나 비싸다 마력도 많이 비싸졌다. 예 죽대로이드가 100억에 거래가 된다고 하네요. 기운차 아카이럼 되게 이쁘대 안드로이드가. 기운차 아카이럼 금혼 30% 위대한 플레드 또 나왔고요 이 거지 같은 거. 금빛 각인 인자 미패빵 뭐 100억이라고 하는데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어. 100억에 거래됐대 시청자분들이. 오르라 서버에 100억에 거래됐다는데?
트윙클 아이디. 아, 루다스 10억이래. 뭐야? 어. 근데 우리 쓰면 메모리 100억이 하나밖에 없어요. 936. 그치, 미약공. 그러니까 경매장에서 100억이 팔고 있다니까, 우리 쓰면 하나밖에 없는 거? 개 거품인가 보네. 10 거품인가 보네, 10 거품. 이거 얼마 안 하는 건데. 킬라의 소울즈가 아 풀메이 하나 있다고 오르아 서버에. 아 있는 거 말고 팔린 거 봐야지. 소울이 시켰나 봐. 총명 코어 잼스토 10개 교환권. 그래도 이거 어? 데미안 갈았어? 내 이런다니까 슈바 여러분들. 어 데미안 얼마야? 화려한 데미안 얼마냐? 6천만원이네. 어 6천만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 내가 이런다니까 슈발. 소울브레이크가 안쓰고 싶어. 이거 조심해야 돼. 저거 저번 전날 루시드 갔다니까. 콘도주부 CC펌 미펜마 박마스크롤 소울브레이크 은빛가기 닌자. 어 아, 우리 기드원이니까 트윙클 솜사타 골드리치 주가 700만원짜리.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노론 30퍼. 자 에픽 화려한 플레드 소울. 왜 잼이 똥이야. 잼스톤이면 좋은거지. 잼이 왜 똥으로 됐냐 언제부터. 노론 바람풍스타 92일 노랑 아카이럼 푸펫공. 야 프리미엄 주문선 다 나오는데? 봐봐 프리미엄 주문선 다 나오는 것 같아. 푸펫공 그리고 뭐야 푸펫공 푸악공 매지컬. 자 푸악공 얼마 정도 합니까? 4억. 야 푸악공 푸악공 말고 푸펫공. 와 이거 비싸다. 4억 8천이야. 야 4억 8천이야. 지금 일단 주문서를 10억 넘게 벌었다. 우선 어느 정도 벌었을 때 S급도 한 개 뜬 상태고요. S급 주얼 보석이 하나 뜬 상태고 S급 하나 식물 직가 가방 총명 형만 100% 소울 분해기 A급 행운 주얼 500개면은 25만원 돈이죠. 아 강력 아카이언 소울 이번 조심히 가야겠다. 아카이언 거 다 플레드고 블러디 소울즈가 조심할 것도 없네. 야 이 영국 쿠폰 왜 이렇게 잘 나오냐. 매수로 따지면 25만원 60억 정도 하겠는데 60억 벌려면은 위대한 데미안 하나 뛰면은 무조건 벌어요. 자 코어 잼스 10개나 또 나왔죠. 이러면 코어 잼스 20개째입니다 여러분. 20개째 그 안에 안 뜬 매포로 200개 더 사달라고요? 야 왜 그래요. 그렇게 돈 쓰지 마. 너무 그렇게 어 이거 그럴 돈으로 그냥 다 좋은데 아직은 뭐 나쁘지 않지. 해증포 자 민첩한 피노키오코 급비디 강인 방펜마 푸악고 한 번도 떴습니다 여러분. 푸악고 자 푸악고 한 번도 왔어요. 야 왜 이래. 야 이 정도로 잘 뜨지는 않았는데 원래 낙할 때는 야 이씨 그냥 다 날리는 정도지. 야 이 정도로 막 뜨진 않아요. 크라 서버예요. 영암불까지 한번 떠주고. 야 미안한데 네. 자 갑니다. 200개 어우 뭔데 이거는. 야 뭔데 이거 폭죽이야. 의자 같은데? 뭔데 폭죽이냐? 살랑살랑. 와 이거 뭐야 비싼 거야? 와 5,100만원이네. 살랑살랑 코스모스 의자 갈게요. 자 200개 남았습니다. A급 힘의 주얼 행운의 익스트림 벨트 화려 아카이럼 블루 마스크 눈장 증포 50% 노란 아카이럼 A급 행운의 주얼 자 귀장 증포
은빛가게 인자 황망 100% 황망 100% 연속도 없고요. 기운창 아카이라 악마스크롤 흰색 피노키오코 아 개잡템 여기에서 좀 버릴게. 혼돈 70% 그치 이쁘니까 좀 비싸겠지. 영암불 한 번도 뜨고요. 영암불 콘도어 레전드 메이플 리프 레전드 메이플 리프 제자 이식한가봐 울프스 이방마 방고 황마 50% 펜마 70% 잠재 보여주면서 화려 아카이럼 미장공 방공 스크롤 방공 스크롤 자 영구 쿠폰 광물 이식한가봐 아 슈바 위대한 핑크 야 잠깐만 위대한 핑크빌이면은 이거 확률이 좀 아, 목이 미안하다 이 확률 괜찮거든요? 봐봐 야 위대한 핑크빈 뜰 확률 0.06%야 이거에 슈발 뜬거야 여러분들 어 0.06%에 뜬거야 여러분들 개 병맛이야 이딴게 뜨네 와 와 이런건 좀 제발 자 미라클 방공 재정 분리식한가봐 기운창 아카이럼 보급편 소울 인챈터 미패공 개병맛이지 저거는 위대미안 딱 떠주면 달달해버리지 강인한 플레드 소울 금빛 가기 닌자 트윙글 섬사탑 92 위핑은 쌀걸 골드하트 위핑 비싸봐야 뭐 한 5,6천 1억 안해? 근데 얘들 소환수거든요? 야야 개오바야 진짜 15바다 저거는 미패고 2천만원도 아니 2천만원도야 에이크 힘의 주얼 레드 시프 마이터 심벌 유니크죠 와 두주 떴는데 어떻게 딱 이딴 두주 뜨냐 아 본주님 위대미아냐 죽대로 뜨면 별풍수다 하셨다고요 수일님께서 저도 떴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많이 이게 받은거 여기서 뭔가 좀 하나 해냈으면 좋겠다 산란 코스모자 5천만원짜리 더 들어갔고요 강인한 두근두근 팡팡 뭐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또 무슨 의자인데? 존나 귀여워 야 이거는 얼마야 겁나 귀여운데 이거? 이런 개 같은 경우 2천만원 2천만원짜리에요 2천만원짜리 야 폭죽은 진짜 엄청 뜨고 있어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들? 폭죽은 겁나 뜨고 있거든? 근데 겁나 좋은 건 아직 안 뜬다 의자에 시킨가 봐 에스크! 1억 3천! 두 개째입니다 에스크 힘의 주얼 혼돈 70% 화려한 플랫 소울 금빛 각인이자 퍼펙트 각인 A급 배치에 에스크 민첩함! 야 이거 20억 훨씬 넘었어 지금 20억 한 30억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닦아서 좀 더 나와주면은 좋았어 S급이 지금 1억 3천이야 우리 서울 시세가 A급 민첩함 A급도 꽤 떠갖고 체력카운트 이어링 미양마 레드시프 마이스 심볼 유니크 자복 급배 에디 각인 샤이 레드 워리어 화려한 아카이러 좀 버려줄게 아 야, 로얄에서 로얄이 잘 떠줘야 되는데 로얄이 진짜 로얄도 잘 떠줘야 돼 이것도 야 골드에프 치고는 이 정도면 지금 상타치야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안 그래요? 골드에프 치고 이 정도면 상타치야 진짜 레알 루다가 소울 분해하지 않게 던졌어 그렇지 매안공 매안공도 가격 좀 할거야 요즘에 매안공 3억 좋아 3억 좋아 야 이거 괜찮은데? 왜이래? 어 존나 왜이러지?
자, 악증폭 A급 제주얼 항마 100% A급 행운 주얼 늦순배 5% 빛날 플레드 화려한 플레드 급해 에디각인 미패공 S급 민첩 한번 더 떴습니다. 여러분들 S급 몇 개 더 확인해 볼게요. S급이 두 개, 네 개, 총 네 개 떴어요. 현재 여러분들 S급 네 개. 근데 행운이 아직 안 떴네. A급은 요만큼 떴고 A급은 이만큼 뜬 것 같은데 원래 좀 있었던 건가? 급빛 강인 순백 아 이거 대리야 여러분들 아직 우리 기도원 대리 안돼 로얄이 로얄은 야 로얄이 중요하지 나를 부린 급인 숨을 분해할게요 피해를 주고 피해를 주고 나왔어요 힘세 피로 키웠고 방공 스크롤 소울 이식한가봐 팀물 이식한가봐 미양마 미방고 이 행운 이스리베트 힘세 피노키오코 금운 20퍼 두근은 팡팡 2000만원짜리 위대한 아카 왜 이러냐 야 폭주 미쳤어 야 잠깐만 위대한 아카 이름이 폭주인데 정도면 얘 몇 프로 확률이에요? 위대한 아카 이름 아 얘는 확률이 좀 높은가 보네 얘 희귀 아이템이 아니네 얘는 골드 애플 희귀 아이템 목록이 아 여기 있네 0.18퍼 0.18%네 화면이요? 잘린다고요? 아 오케이 미펜마 자 영구 라이딩 A급 행운 주얼 46개 아직 모른다 체력의 하운드 이어링 내가 봐도 저건 확률은 없어. 그냥 확률은 확률일 뿐이야, 여러분들. 저거는 진짜 레알루다가 확률은 확률일 뿐이야, 진짜. 존나 안 뜰 거면은 뜨는데 안 뜰 건 진짜 안 떠. 내가 여러분들 내가 예전에 리퀴드메트 할 때 그때는 확률이라는 게 안 나와 공개가 안 돼 있었지만은 그때 그 300만 원치를 리퀴드메트 할 때 뽑으려고 질렀었던 적이 있어 데리러도. 근데 안 뜨더라. 300만 원 질러도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야. 가라 이거 유니크다 크루아 서버요 아 쓰레기 소울 이케가방 크리스탈 하트 난 안될 놈이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긴 하지 뭐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여기도 유니크 있네 아이씨 그래도 야 골드애플 치고 상타 치라니까 지금 원래 골드애플은 여러분들 골드애플을 막 500개, 600개씩 까갖고 이득 보려고 하면 안 되거든. 골드애플을 까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내가 얻고 싶은 아이템을 얻으려고 까는 건데 그게 그게 안 돼. 의자 시킨가 봐. 푸펜마 좋아요. 푸펜마는 얼마 정도 하죠? 푸펜마? 푸펜마 얼마야? 1억 8,800이네. 1억 8천 정도 하네요. 그래도 지금 많은 걸 먹고 있어. 빨간팀들 좋은 그래도 와우 또 이거 또 뜨고 자 눈장증폭 악증폭 기운장 플레드 피콕 스파페던트 패증비 증폭 놀란 아카이럼 미양마 방공 혼돈 날려버 플레드 골드애플은 삐럴 때 까는 거야 이게 진짜 운 좋은 사람들한테 그냥 확 떠버리는 거거든 그 스칼리링 여러분들 스칼리링이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거래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10개만에 골드F 10개면 7500 10개가 얼마더라? 5000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 15개가 7500원 정도 할 거예요 7500원 500원에 200만원 벌 수 있는 거야 그냥 메이플식 로또를 만든 거지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썩 나쁘지 않은 결과 이거 돈 더 쓰지 마세요 수일님 아까워 이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제 S급 4개 뜨고 S급 4개면은 S급 더블 S급도 안 될 수 있고 거기에 뭐 매직과 한손무기 공격 주문서 요거랑 한손무기 공격 주문서랑 요것도 뽑아주고 반타작은 무조건 했다 제가 봤을 때 60억 정도 나오거든 이게 60억 정도 나오는데 한 30억 정도는 뽑은 것 같아 30억 좀 푸악공하고 뭐 악공 스크롤 이런 것도 악공 스크롤 얼마 정도 하니
근데 7,100만 원 이것도 3억 정도 나온다. 이거 좀 수일님이 아쉬워하니까 딱 100개만 더 해드릴게. 200개는 좀 오버한 것 같고 수일님 딱 100개만 빠르게 더 해드릴게. 가실까요? 100개만 깔끔하게. 200개는 솔직히 돈 아깝고 지금 그나마 좀 이득 봤을 때 딱 10억 가끔 되니까. 매포 있어요? 매포 없는데? 방금 바꾼 돈. 야, 야 잠깐만 매포를. 야 매포를 뭐야 슈바 잠깐만. 야 매포를 팔아버렸어. 아, 야 잠깐만. 매포 10억을 벌었어. 아, 10분에 잠깐만 왜 이거야? 아, 약발이 미쳤나? 야, 이러면 손해 아니냐? 조금만 바꿀게요. 3억만 바꾸자. 아니, 2억만 바꿔도 되겠다. 예, 이거 2억만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아, 이거 창조 손해 아니냐? 아, 이거 돈 벌어둔 거, 씨발, 이렇게 하면 돈 날리는 짓인데,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이씨. 강제로 100개를 못 가게 해드렸네. 아 진짜 강제로 100개를 못 가게 드렸어요. 아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좋은 거 뜰 거예요. 이건 값진 골드의 불이니까 이야말로 이게 골드의 불이지. 이야말로 골드의 불이니까 네 이야말로 제가 가겠습니다. 복구해드릴 게 많네요 오늘. 방마 70퍼 영원히 꺼지는 불꽃 조각 흥온 소울리스크 가방 팩공 빛나는 플레드 읍베드 각인 위대한 소울 안 했어. 위대한 소울 안 했다니까. 영암불. 위대한, 아, 위대한 플레드 존나 잘 뛴다. 왜 이러냐. 야, 이 플레드 빨리 좀 올릴게. 이거 좀 별로 안 하는 거니까. 가자. 카드나 무자본이든 뭐든 님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급배지 각인. 미양마, 눈장 증폭, 은빛 각인 인자, 악증포. 강이나 플레드. 영암불은 잘, 이렇게 잘 뜨냐. 영암불 왜 이렇게 겁나 잘 뜨냐, 영암불. 야, 여기다 좀 버릴게요. 92용권 바람풍선 라이딩 이거 유니크 얼장 인티고 프로 스페셜 잠재 은빛 가게 의자 이측한 샤이 레드시프 마이스터 에픽이죠. 현명한 피노키오코 순백 주문서 퍼펙트 에디 갈기 미라크 방마 소울 이시카 비는 아카이러 영암불은 그래도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영암불 좋은 거야. 영암불 정도면 괜찮지. 92용권은 좀 던져드릴게. 가자. 쭉쭉 나라 제발. 영암불야 영암불 겁나 잘 또. 영암불 확률 몇 퍼야? 영암불 확률이. 0.04%네. 여기 있어. 0.04%. 허. 와, 일단은 빛나는 플레드 소울, 강력 플레드, A급 미쳐버 주얼. 0.04%인데 이 정도면 잘 뜨지 뭐. 이거 갈 수 있잖아. 이거 한번 가를게요. 블라이 소울 좀 여유있게 미친 조각이네. 자 팩장비 지금 악세 증포 놀라운 플레드 넌 0.7% 뜨잖아. 야 0.7하고 야 뭔 소리야. 0.7하고 0.06은 다른거야 엄연히. 방공 스크롤 펜마 스크롤 100% 악공 화려한 플레드 소울 노론 방마 70퍼 나이크랑 익스트림 벨트 MP HP S급 좋아. 그렇지 S급 떠주고 A급 지혜 주얼, 빛나는 아카이랑 황마 50% 소울 시간 가방, 악마, 금빛 각인 인장, 광물용, 화려한 블레드. 아하. 또 꽉 차네, 슈바야, 이거. 겁나 그거 하네. 화려한 블레드 버리고. 27개 남았다. 황금망치 50%. 날렵한, 방마, 모래윈이 여기 감사합니다. A급 지혜 주얼, 별풍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글발 히읗 어서오세요.
뭐 올테 6%는 버려도 되겠다. 에스컵 민첩함 주얼. 에스컵도 의외로 잘 뜹니다 여러분들. 에스컵도 와 겁나 계속 걸린다 이거. 뭘 버려야 되냐. 아 우리 모래위님 백고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고기 풍선 모래위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우리 백고기. 생유 오늘 100개 이상 나오는 거 퀴피 좀 드릴게요. 또 월초 끝났으니까. 아 증포 100% 다 버려달라고 그냥? 증포 100% 돈 안 되는 겁니까? 오케이 패짱비 50% 그냥 버려버려 그냥. 어 패짱비인데 마지막 아! 미패공? 골드하트? 블러드 마스크 템가 화이팅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눈장증포 박마 이거하고 놀아 갑니다. 준비하실게요. 총명 플레드 강력한 플레드 목카딘 소울 이거입니다. 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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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새끼네 이거. 노론 40 30 30 이렇게 줘버리네. 어 아니야 야 그래도 지금 40억 정도 벌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꽤나 벌었어. 그래도 손해는 당연히 손해인데 당연히 손해긴 한데 S급 주얼이 총 6개 떴네. 어 총 6개. 아 수일님이 우리 백구개를 고생하셨습니다. 아 무슨 고생입니까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구개를 개만들어버리기 고맙습니다. 루알도 루알 해야죠 이제. 자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재물에 해갈 수도 있는데 이거 잘 나온 거야. 골드에이플 치고는 정말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욕할 거 없다 진짜. 어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 뭘 가겠습니까. 여지없이 이제 루알 스타일 갑니다. 감사해요 수일님. 컨텐츠 주신 수일님 박수 한번 세번 드립니다 여러분들.